앰뷸런스 소리 지금 정말 잘 들리죠? 네. 방음이 정말 안 좋다. 방음이 안 좋다. 이 차 안에서 뭘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인터뷰할 분은 어떤 분이냐면 2019년 네.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오너, 그 모던 1.6리터 디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몇 년 타셨죠? 지금 한 9개월 정도? 9개월. 네. 뭐 거의 1년 남짓 타지 않았나. 지금 막 15,250km 탔네요. 지금 딱 보니까. 한 5만 정도에서 파니까 3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약정 얼마였어요? 5년이요. 5년을 했어? 네, 네. 진심으로? 진짜 5년 했어요. 지금 매월 40만원씩 내고 있어요. 매월 40만원씩 5년을 내야 돼? 네. 근데 뒤에 깨먹었잖아. 뒤에 깨먹은 거 수리비가 약 50만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카푸어가 여러분들 절대로 외제차를 탄다고 카푸어가 아니에요. 아... 저같이 이렇게 국민차 SUV를 타도 카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카푸어다. 저는 아... 카푸어가 아니고 그냥 푸어예요. 그냥 푸어 가능하다? 네,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자, 어디 가시죠 근데? 보라매 공원 가면 되거든요. 보라매 공원이요? 이런 기능이죠 여기서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보라매 공원 1번. 아, 누를 필요가 없어요. 3번을 누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3번.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아직 이 친구가 숫자에 좀 약하네. 자,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는 것 자체가 네. 아, 이 차 왜 샀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었던 차량이 스포티지. 이제 으흠. 같은 동급인 이 스포티지와 그리고 투싼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스포티지가 약간 조선의 마칸이라고 불리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마칸이 뭔지도 몰라요. 포르쉐 마칸을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포르쉐 이제 네. 마칸이 있고 카이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스포티지는 왠지 왕눈이 같이 생긴 그 개구리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그쵸. 네, 저는 솔직히 이 차를 약간 업무용으로 샀기 때문에 사실 뭐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저렴한 차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투싼이 가장 좀 적합하더라고요. 비용이나 안에 있는 트림이나 뭐 엔진은 스포티지랑 다를 게 없어요. 뭐 거의 90% 이상 싱크로율 똑같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 디자인이 조금 더 무난하다? 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옵션 이나 이런 거 보고 사진 않았고 그냥 자동차 뭐 연비가 좀 좋고 SUV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막 다른 외제차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더 싸다. 그 이후로 이게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많이 싸죠. 2,500 그리고 뭐 네. 비싸봤자 3,000 초반? 뭐 프리미엄급으로 해갖고 전부 옵션을 다 때려 박으면은 뭐 한 3,200까지도 간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프리미엄 한 단계 미친 모던으로 구입을 했고 제가 이제 구매를 했었을 때 넣은 옵션이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외관 디자인 그리고 이 15만 원 주고 넣은 이 시트 카키 브라운 시트 이런 거 잘른 것 같아. 이거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 넣었으면 그런 조금 느낌? 밋밋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래서 한 2,800 후반 정도? 근데 네. 5년? 5년이라는 게 조금 근데 자동차도 아무리 네. 국산차라고 해도 딜러 잘 만나면 다 DC가 있어요. 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한 5명의 딜러분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줬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었다. 이게 이제 영상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페이백이라고 아세요? 그렇죠. 돈을 조금 저는 받았어요. 아... 네. 뒷돈을 받았다. 뭐 뒷돈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페이백? 물론, 네, 물론 뒤로 받는 돈? 근데 물론 그걸 받으면은 보통 이제 썬팅하고 야 이거 썬팅도 레이노네. 아 레이노예요? 어 그러네. 썬팅 레이노. 네 썬팅도 레이노로 했네. 몰랐어. 멋져. 근데 이 썬팅하고 이 밑에 이제 꿀벌 매트라고 이런 걸 옵션으로 서비스로 주는데 이거 좋은 옵션이야. 전 안 받았어요. 이건 제가 그냥 쿠팡에서 3만원 주고 산 거예요. 낚였죠? 네. 네. 왜냐면 안 받고 전 대신 현금으로 달라 했어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통풍 시트조차도 아. 1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그렇지, 시트가 네. 이게 이렇게 수동으로 지금 네.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실한가요 이거? 저는 솔직히 노 옵션으로 살려 했어요. 와 미쳤다 이거. 노 옵션으로 살려고 했는데 네. 노 옵션으로 안 산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약간의 외관 뭐 알로이 힐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냥 조금 더 옵션을 넣긴 했는데 필요한 옵션만 넣었어요. 전 사실 이거 선루프 이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없네요. 예전 차는 제가 있었는데 쓴 적도 없고 근데 조금 후회되는 거 하나 있어요. 통풍 시트를 내가 왜 안 넣었을까? 그러니까 난 궁금해가지고 지금 통풍 시트를 한번 경험해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사실 통풍 시트를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BMW에서도 왜 통풍 시트 안 넣냐고 막 사람들이 막 항의할 정도인데 굳이 그 100만 원 때문에 100만 원도 아니야. 수동 심지어는 한 70만 원, 60만 원 돈이에요. 아... 아끼다가 똥됐다. 뭐 사실 통풍 시트 없어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X발에 땀 차진 않아요. 에어컨 좀 빡세게 틀고 다녀왔고. 알겠습니다. X발에 땀 차지 않는 에어컨 잘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약간 제원표를 내가 봐보니 제로백이 안 나와 있어 이 차가. 사실 제로백의 그 기준이 100km까지 이제 몇 초 안에 도달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정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자동차들은 고사양
이던가 스포츠카. 근데 사실 투싼에 제로백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없지 않나. 아 그래서 네. 테스트도 안 할 정도의 그런 차다. 그쵸, 의미가 없지. 투싼을 누가 막 미친듯이 막 광란의 밤을 보내고 막 자 광란의 밤 아니고 광란의 질주 보내지도 않을 거예요, 투싼 갖고.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차인데. 그랬다면 제가 2.0을 뽑았겠죠. 1.6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1년에 부과하는 세금이 덜 내고 연비도 좋고. 세금도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지 큰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성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싣기 위해 샀다. 그렇죠, 달리기 위함이었으면 다른 차를 제가 샀어야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핸들링은 어때요, 핸들링? 핸들링은 나쁘진 않아요. 사실 SUV 핸들링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세단의 핸들링보다 조금 좀 무겁긴 해요, 핸들링이. 근데 나쁘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차가 그렇게 막 잘 나가고 엄청나 막 이렇게 좋고 이러진 않아요. 뭐 카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일 꼴보기 싫은 거는 계기판. 계기판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그래요? 저는 계기판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핸들은 그냥 뭐 괜찮아요. 현대 로고 빼고 다. 그러니까 이 계기판이 네. 어떤 느낌이냐면 220D를 최근에 이제 리뷰를 했는데 그거랑 느낌이 비슷해. 근데 C200이 몇 년식이죠? 2017년식. 이건 이제 2019년식이죠. 최신인데도 별로다. 계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이런 옵션들 원래 주황불빛인데 제가 셀프로 LED로 바꿨어요. 인터넷에서 9900원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주문해갖고 바꿨고 나머지는 제가 뭐 딱히 뭐 튜닝한 건 없고. 근데 굉장히 내가 옛날에 탔을 때는 그냥 차 이렇게 됐는데 내 차 리뷰를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나름 신경을 많이 썼네 네가. 근데 제가요? 차에 신경 쓴 거 아무것도 그냥 산 건데 이대로 이렇게 뭐 달아놓는다든지. 그쵸, 뭐 방향제 정도는 뭐 달아놓는 거는 뭐 이것도 방향제야? 네, 둘 다 방향제. 신경 안 쓴 건가 이게? 네, 신경 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 고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는 어때, 브레이크? 1년 정도 사용해봤는데 브레이크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쏠림 현상도 크게 없고 괜찮아요. 브레이크는 무거워요. 무겁고 아직은 한 1년 정도 썼는데도 처음이랑 느낌이 틀린 게 없어? 아직까지는 솔직히 브레이크에 대한 뭐 불안함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급정거랑 급브레이크, 급발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이 차? 일단은 제가 뭐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한 급정거는 해본 적은 없지만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엔진을 밟았을 때에 대한 급출발이나 이럴 때 약간 좀 아쉬움은 있어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소리랑 바퀴랑 따로 놀아. 아 만들어진 사운드다 뭐 이런 느낌. 무슨 말이냐면은 소리는 웅장해. 우웅 뭐 소리는 뭐 거의 뭐 페라리야. 근데 자동차는 거의 자전거처럼 나가. 알톤 자전거. 혹시 에코 모드로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모드하고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저는 보통 그냥 컴포트로 타요. 에코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RPM이 너무 안 올라가고. 스포츠는 가끔씩 급할 때. 근데 그렇다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차이가 없고. 앰뷸런스 소리 지금 정말 잘 들리죠? 네. 방음이 정말 안 좋다. 방음이 안 좋다. 이 차 안에서 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국산차에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자동차가 외제차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게 좀 아쉬워요. 방음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15,000밖에 안 탔잖아요. 좀만 더 타잖아요. 디젤은 또 시끄러워.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엔진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시끄러워. 그래도 시끄러워. 네. 확실히 세단 타면은 조용해요. 정숙성이 달라. 근데 내가 탔을 때는 그렇게 뭐 시끄러운 느낌이 아닌데. 지금요? 형차가 디젤이어서 그래. 너 디젤이잖아. 네. 뭐 이따 물어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차가 과거에 비해 점점 커졌어. 이게 더 투싼이 옛날엔 조금 더 작아 보였는데 규격 차이는 크게 없다고는 하는데 외관상 디자인 때문에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발레 파킹 같은 거 맡기면은 산타페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 앞에 그릴이 약간 좀 산타페랑 요즘 좀 비슷해서 아이고 산타페 나가요 이러세요. 약간 기분 좋아. 산타페? 이거 윗등급이지 산타페는. 그쵸, 그쵸, 그쵸. 그 정도로 약간 삼성의 제품들의 캐릭터가 없다. 현대. 아 근데 사실 저는 국산차가 가장 캐릭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봐봐. BMW하고 벤츠를 생각해봐. 3시리즈, 5시리즈 과거랑 지금의 디자인 차이가 크게 없어요. 아 그렇긴 하지. 근데 국산차는 이거 봐봐. 이게 투싼이야. 지금 방금 지나간 거. 오 완전 너무 차이가 나잖아. 완전 다른데. 근데 그건 있더라고.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 놓은 패밀리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바꾸기가 힘든 거야. 근데 현대 기아차 이런 차들은 오래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게 자유롭지. 좀 더 공격적이고. 그것도 그렇고 사실 국산차는 스마트폰보다도 디자인이 자주 바뀌어요. 맞아 맞아. 퍽하면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퍽하면 뭐가 바뀌고 퍽하면 뭐가 하고 뭐 요즘은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우리나라도 조금 디자인을 좀 무착화시키고 좀 더 전통의 디자인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 불필요한 옵션들을 빼버리고 저 같은 이제 그냥 일반 서민들은 사자마자 뭔가 아쉬워.
아쉽지. 타자마자 일단은 감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웃기죠. 아파트는 흙이 묻으면 묻을수록 비싸지고, 자동차는 바퀴에 흙이 묻는 순간 싸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차를 사지. 그게 바로 카푸어의 인생이지. 그렇죠. 저도 지금은 막, 와, 이 차 타다 보니까 더 좋은 차들도 앞에 보이고, 막, 아, 이것도 사고 싶다. 펠리세이드 왜 이렇게 이뻐. BMW 뭐 엑스포 이번에 나온 거 너무 이뻐. 뭐 사고 싶다 하지만, 하, 현실은 이 차에 만족을 해야 된다. 만족합니까? 그래서? 전 상당히 만족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이제 5년이 끝났건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짠 나서 뭐 이제 다 갚고선 팔아버렸건, 자, 뭘 살 겁니까? 저는 5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가 중간에 자동차를 한번 바꾼다 하면은 저는 제네시스 사고 싶어요. 제네시스? 네. 갑자기 확 올라가네요? G70이 아닌 G80을 사고 싶어요. 아, G80. 네. G80이라 하면 이제 세단 느낌이 나면서도 이제 캐주얼한 느낌까지 가미한 중간 라인. 네, 저는 옛날부터 그 스포츠카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스포츠카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내가 스포츠카를 못 사니까. 그래서 스포츠카는 굳이 큰 관심이 없는데, 조금 럭셔리한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캐주얼하고 좀 영한 느낌이 나는 제네시스가 요즘 좀 끌리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 리뷰를 보고 투싼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하자면, 만약에 투싼을 이제 구매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만약에 출퇴근 용도 혹은 뭐 가족들이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연비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신다면은 굳이 뭐 2.0 갈 필요도 없이 1.0으로 그냥 편안하게 타실 수 있게 타는 걸 추천해 드리고, 한 2,600만 원 정도면은 웬만한 옵션 다 갖출 수 있어요. 통풍 시트하고 이제 전자동 이제 좌석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하고, 일단 연비 하나는 정말 깡패입니다. 연비 최강. 그리고 외관도 크게 나쁘지 않고 적재 공간이 너무 좋아. 머리 헤드도 굉장히 여유가 너무 좋고. 오, 깜짝 놀랐어. 네, 그리고 자동차가 상당히 큽니다. 실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산타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실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강력 추천. 아, 여기 단점이 하나 있다. 장기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네. 아무래도 국산 SUV 다 그렇게 하지만 좀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뭔가를 대긴 했어.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 했잖아요. 뭔가 좀 불편해. 이 시트도 질이 좋지가 않아. 뭔가 나파가죽과는 좀 다른. 물론 야, 나파가죽은 나파가죽은 당연히 너무 되게 좋지. 좋은 가죽이야. 엄청 좋지만 아무튼 좀 외제차, 흔히 말하는 이제 유럽 자동차에 비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재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일단은 거의 한 1년 정도 한 이제 오너와 이제 인터뷰를 해봤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이네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차에 대한 애착도 있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도 없다. 그런데 왜 아까 저한테 K7 사고 싶다고? 잘못 산 것 같다고. 근데 뭐 그래도 전 SUV를 그때 좀 원했고, 뭐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SUV가 더 크니까 그래도 아쉬움은 있다. 애써 감추고 있었던 그거를 내가 끄집어버렸네. 쿨한 척은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은 비슷한 가격인 K7 샀다. K7 옵션 빵빵한 걸로 샀다.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이 차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K7에서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근데 뭐 K7은 이거랑 또 다르니까 엄연히.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물귀신처럼 뭐 이제 끄집어 갈라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들어와. 그리고 같이 동료가 되자라는. 거의 원피스 루피 수준인데요. 서울 도시에서 무슨 얼마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좋고 뭐 잘 나가고 뭐 정숙성 이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네. 저는 뭐 다시 태어나면 모닝 탈 거예요. 모닝? 예. 네. 자,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좀 걸러드려야 한다. 모닝 있네요, 딱. 자동차는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산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SM5 타고 다녔다. 자, 아무튼 일단은 오너의 얘기를 들어봤고, 자세한 거는 또 이제 리뷰 가봐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몰아봐야지 네. 이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찍는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진글이었고요. 네, JK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